좋아하는구나. 그럴까요? 저희 손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다행히 올 때 비가 안 와서 그죠? 비 안 왔죠? 아, 네. 저 올 땐 약간 왔었는데. 이따 올 것 같은데. 어, 밤에. 근데 뭐 아마 그래도 갈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아, 그럼 조심해서 가야겠죠. 밖에 평균 노래 있었는데 날라가시면. 사업! 근데 날라간다 했는데 나만 안 날라가면 진짜 웃기겠다. 아니 성인 남자도 날아갈 정도의 그런 거라서. 아 진짜요? 저는 내일 숙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숙직 안 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숙직 안 해도 됩니다. 나름 화장한 건데 화장 안 했다고 하시니까 되게. 저도 뭐 하고 왔는데 뭔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응.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 건가? 네, 내일 아마도 특보를 할 것 같아서 생생지구촌이 안 할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이게 또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게 또 이렇게 밝게 지구촌 소식을 전한다는 게 약간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나 이거 봤어. 레드벨벳 아이린 씨 사투리 어떻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간 아이돌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대구 사투리로 막 하는 거 있더라고. 6시 반에! 막 이러면서. 아~ 네, 김치찌개 하나, 뭐 불백 하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봤어. 우와. 우리 매니저님 부산 분이 여기 있구나. 돼지고기 하나, 불백 하나, 계란말이, 김치찌, 이거 누구야? 하나로 독일을 시키란 말이야, 하나로! 이건가? 조슈이! 이렇게 하던데? 맞아, 조슈이. 소에, 소에 하나 어떻게 부르지? 소에이! 발음이, 그쵸, 받침이 없어서. 소에이! 소에이! 이렇게 하나? 소에이! 조슈이! 소에이! 아, 피디님이 부산 쪽이니까. 아, 진짜요? 부산 쪽이니까. 소.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그 네. 족장피 아~ 홍대 선배가 엄청 자랑했거든요 저한테. 진짜 맛있었다고. 네. 근데 저보고 너가 있었을 때 제일 맛 없었던 거다. 근데 또 자기가 와서 맛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너 차례되면 다시 족장피만큼의 레전드는 안 나올 거라고. 아, 그 레전드 매번 그런 그 배달 음식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순서가 안 왔어. 오늘도 제가 지금 벌써부터 응, 황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저 저녁 때 안 먹고 왔어요. 그래도 저희 우리 새로운 기기 도입. 우와! 우와, 두던다! 오늘 전 저녁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코너를 굉장히 기대하고 왔고, 이거 뭐지? 저 이제 다시 대타 한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기대되냐, 네. 코너 중에. 네. 소혜랑 하는 코너가 제일 기대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매우 몹시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내가 아, 잠깐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오늘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맛있어. 저 진짜 저녁도 안 먹고 왔어.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큰일이네. 걱정인데.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전 약간 몸살 기운이 올라가서 네 오늘 약간 뭔가 비몽사몽해요. 걱정. 오늘 그냥 더 맛있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고 에너지를 그래요. 네. 제가 대신 정신을 똑띠 차리고 있을게요. 저도. 예쁘게 안 묶이는데? 어떻게 묶어야 예쁘게 묶이지? 아니 이상하게 여기만 놓으면 앞머리가 되게 이상해지고 오늘도 고데기를 한답시고 앞머리 고데기를 했다가 불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실라놓은 것처럼 다 고데기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아 집에서
여기만 오면 자꾸 앞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나름 또 고데기를 한다고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요. 고데기를 한다고 했다가 머리가 정말 불타올라서 더 부시부시해졌어. 그럼 엄청 상했겠다. 그러니까 앞머리만 엄청 상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 이거 말잖아요. 말고 돌아다니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푸나 봐요. 아, 너무 궁금했어. 이것만 떠올게요. 아, 이거 근데 이거 왜 푸는 거야? 네? 네네네. 그게 그쪽에 가 있던 거지. 예. 잘 안 했어. 안 먹겠네요. 앞머리 끼고 하래. 있어요, 지금. 저도 있을걸요? 차에 있나? 있어요. 오늘 블루블루 하시네요. 블루블루 하시네요. 오늘 9시 반에 한국대 이란. 맞다. 경기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그니까요. 방송 시간에 겹쳐서. 아마 보다 이렇게 댓글로 올라오겠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잘 안 해, 이제. 댓글로 이제. 성재 선배가, 네. 하죠. 아, 오늘. 열심히 준비 중이시지 않을까. 성재 선배는 잘 계신 것 같았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800명이 넘어. 이게 다 소외야. 아니에요. 뽁뽁이 아시나요? 뽁뽁이? 재밌죠, 누르는 거? 네. 오랜만에 눌러요. 드라마 축하! 언제부터예요? 9월 10일인가? 13일부터 들어가요. 긴장되겠다. 긴장되겠다. 첫 촬영이. 네. 첫 촬영. 너무 긴장되겠다. 아유. 열심히. 이제 베텐의 대배우 두 명이라고. 문 닫을까요? 아, 저, 아, 우리 이거 먹고 있어. 아, 어. 이 밖에 콘서트가 있는지 모르겠네. 콘서트요? 아, 콘센트. 아, 콘센트. 꽂아. 지금 끓여봐야 되나요? 긴 거, 아니, 지금 끓여봐야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 마셔요. 아, 여기서 아 근데 괜찮아요. 아, 네, 맛있는 거 되지? 아, 여기서 끓이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끓이는 거. 아, 따뜻한 물 마셔요. 앞으로. 괜찮아요? 아, 바깥에서 아까. 아니, 끓이는 동안. 어휴, 가져오고. 이걸 쓰려면 머리 풀러야겠구나. 엄청 웃기 아, 바깥에서 어느 날 끓여 먹어볼까? 그래, 그래. 아, 딴 데서 한 번. 아, 욕. 술 마신 거야? 어, 이제 방송해야 되는데. 진짜예요, 물, 여러분. 원샷이겠죠? 앞에 쓰지 말고. 원샷이겠죠? 반주. 광고 노리려고. 소혜가 이제 광고를 노리려고. 반샷, 안 돼요. 자, 여기있습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주시은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7, 6, 5, 4, 3, 2, 1. (목소리)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6일 일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의 파워업이었고요. 열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레드벨벳 아이린 씨의 사투리 호통이었습니다. 주간 아이돌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제일 바쁜 저녁 시간에 메뉴를 각자 다른 걸 시키는 손님에게 메뉴를 통일시켜달라는 마음의 소리를 내뱉는 상황극이었습니다. 아이린 씨가 대구 출신이라 그런지 대구 사투리가 아주 야무진 것 같아요. 아이린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사투리 쓰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서울 출신이라서 가끔 이제 뭔가 사투리를 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긴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제일 바쁘 6시 반에! 돼지고기 하나! 불백 하나!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거 누구야! 네. 바로 이렇게 땡을 쳐주셔서 바로 넘어갈게요. 돌아온 주텐 한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요일, 오랜만에 팽디와 제가 만납니다. 오늘은 저 대신 김소희 DJ가 진행하는 팽텐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둘의 검증된 케미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 광고. 네. 이거 난닝구닷컴 하지 마요. 아니요, 이거 해요. 해, 해. 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난닝구닷컴,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마세라티, 피자알볼로, 커스커즈,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리스사이공,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주식회사 유유제약, 노랑풍선, 한국알콘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와우. 소희 양이 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엄청 틀려요. 소양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 갈게요. 여러분, 바닐라 라떼와 카페모카의 차이점 알고 계세요? 두 커피에. 딕션에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옆에서 잘하시니까. 아니야. 확실하게 개새우 해야겠다. 아까 소주 마셨네. 아니에요, 이 힘이 아닙니다. 아까 소주 마셨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세요. 알고 계세요? 아까 소주 먹었네. 이거 소주였죠? 야, 아니에요. 공평하게 신주도 한잔해. 그럴까요? 네, 저도 한잔할게요. 저도 한잔할게요. 네, 아, 네, 네, 제가 한잔할게요. 네. 아, 너무 웃기네. 고개 돌릴 거 뭐야? 아, 너무 웃기다. 아, 진짜 이거 아닌데. 자, 들어갈게요. 여러분, 바닐라 라떼와 카페모카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두 커피엔 모두 에스프레소 샷과 우유가 들어가지만 딱 하나 추가되는 시럽이 다르다고 해요. 시럽 하나로 색다른 풍미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색다른 팽텐을 준비했습니다. 베디 대신 주님과 함께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소희입니다. 스페셜 코너 주기 주시은 DJ 일명 주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네, 민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 네, 저는 엄청 잘 지냈습니다. 아주 막 따다다다다다 지냈어요. 따다다다 어떻게 지냈어요? 쉴 틈 없이 힘내서 잘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다시 저랑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네. 처음 든 생각이 뭐예요? 그럼 대체 어떤 편의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과연 또 그쵸? 우리는 황천길을 걸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저와의 그 편의점 네. 추억이 아주 강렬했죠. 그렇죠. 엄청났죠. 저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코너로 이 네. 펜디와 함께하는 코너를 뽑았기 때문에 네. 오늘 그만큼 더 특별히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아, 그쵸. 자, 우리 이렇게 귀여운 펜디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네. 3870님이 족장님 예능 안녕하세요에 나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가는데 네. 거기 청아 언니도 나온대요. 그리고 가희 선생님도 나오신대요. 그래서 완전 좋아요. 지금 청아 언니랑 와 우리 안녕하세요에서 만난다 했어요. 첫 출연인데 청아 씨랑 네. 가희 씨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강형욱 나오세요.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어쨌든. 그러게 이미 다 말해가지고. 네, 그냥. 네. 스부스에 나와서 다른 방송국 얘기하고 지금. 그쵸. 그러게 우리 행디는. 네. 그게 고민 들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죠. 그쵸? 주변 사람들 고민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저는 들어주는 거 좀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 거기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는 않고. 그냥 잘 듣는 편이에요. 들어주는 것만. 네. 그럼 그렇게 들어줄 때, 뭐, 소혜양만의 팁이 있다면? 눈을 계속 쳐다보고, 진짜로 그냥 저는 듣다 보니 듣게 되는 그냥 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듣는 게 근데 은근히 어려워요. 사람이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만 있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먼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 경청하기. 우리 소혜양의 상담 팁은 경청하기. 맞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나가서 우리 소혜양이 얼마나 잘 듣는가. 네. 그걸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네요. 네. 근데 거기 사연에 엄청 화나는 사연들이 많아서 약간 표정 관리를 제가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표정 관리 안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막 그렇긴 합니다. 솔직하게. 네. 네. 그럼 또 그래야죠. 경청은 청아 라디오 제목. 맞아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PPL을 다른 데 나와서. 그것도, 네, 모두 들으세요, 여러분. 행텐도 듣고, 배텐도 듣고. 그렇죠. 행텐도 듣고, 배텐도 듣고, 그것도 듣고. 듣고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예습으로 우리 청취자분의 고민을 하나 해결해볼까요? 네. 원래는 이게 일침 사연으로 온 문자인데, 네.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김영준님이 27 직장인입니다. 전 남들 부탁을 거절 못해서 탈입니다. 대학생 땐 조별과제에서 독박을 쓰더니 회사에서도 동기들, 선배들 부탁 들어주느라 야근이 잦아요. 어떻게 호구 탈출할 수 있을까요? 호호, 쉽지 않아요. 저는 뭔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기 싫은 걸 티내면 어떨까요? 막, 오늘도 별로다. 하기 싫다. 이러면 옆에서 또, 뭔가 시키면 안 되겠다. 네. 이게 일단, 네.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것부터 아마 그런 티를 못 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대학생 때. 네. 조별과제에서 독박을 많이 써봤는데. 네.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뒤에서는 막, 다시는 다음부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도 그 자리에서는 또 뭐 어떻게 말을 못하고 또 어쨌든 그 조별 과제라는 게 어쨌든 같이 얻는 점수니까 또 내 점수를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 하긴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막 탱자 노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은 하면서 엄청 잘하시니까 뭔가 맡겨도 좋겠다 하고 막 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위로를 하신다면은 그래서 맡긴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그렇지 않나? 세상이 그렇게 밝지 않나요? 그럼 우리 팽디는 거절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거절 잘 못해요.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은
저는 상관없어요. 아. 이 말 제 말이에요. 네. 왠지 들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아까 따뜻한 물 마시라 그랬었는데. 아,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었구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의 고민을 해결해보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호구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탁! 싫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하기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네. 하긴 하는데 막 키보드를 부술 듯이 막 하는 거지. 바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왜 이렇게 안 돼? 아니면 아픈 척 한다거나 막 이러면서 아 제가 네 해드려 막 이렇게 네 일단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힘드시다면 다른 연기 실력을 키워보는 걸로 그죠? 네. 거절하는 연기, 아픈 네. 연기. 빨리 급한 다른 약속이 있는 척. 네, 이런 화장실 것도 가고 싶은 척.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는 근데 대학교 내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졸업했어요. 근데 또 제 성격상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잘할 저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나 네. 이런 충분히 맡겼을 텐데 그런 반응이 없 그런지 못하다면 그냥 제가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제가 하면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4학년 내내 호구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괜찮아요. 힘내세요 우리 김영주님. 힘내세요. 자 그러면 첫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죠?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이 순간만큼은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 자, 우리 팽디의 일침을 듣고 의지를 다잡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으니까요.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을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소개해볼까요? 제가 네. 먼저 소개해볼까요? 네. 7208님이 여전히 IOI를 좋아하는 고2 팬입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시험이 시작돼도 축구 경기는 꼭 봐요. 요새는 아시안게임도 있어서 공부 대신 축구만 봅니다. 이런 저에게 일침 좀 부탁해요, 펭귄 누나. 자, 어떡할까요, 이 친구? 아, 근데 고2잖아요. 뭐, 그 축구 한번 본다고 뭐 그게 그렇게 큰 그겁니까? 저도 축구, 저는 항상 어디 가면은 네. 그 거의 안부 인사처럼 네. 오늘 축구 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안 봐도. 요즘은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소희 씨도 축구를 많이 보나 봐요. 저요?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약간 네. 베라본이랑 같이 해서 그런가? 약간 축구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성재 선배 중계를 보고 실시간으로 네. 톡을 남긴다고. 네네, 네, 맞아요. 실시간으로 막 계속 이렇게 네. 무슨 감상평을 이렇게 보낸다고. 네, 맞아요. 성재 선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축구 볼 때 어떤 게 좋아요? 축구에 어떤 포인트를 막. 아, 저는 축구 룰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약간 옐로 카드 막 이런 거 보면 왜 저기 옐로 카드야? 뭐 이런 거. 이렇게? 네. 그러면서 봅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받으면 받을만 했다. 제 팀장에서 특이한 취미라고 옐로 카드 보는 재미로 축구를 본다고. 그거 아니에요. 룰은 모르는데 옐로 카드 보는 재미로. 노란 거 나왔다. 아니에요.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우리 팀 안 나오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팀한테 옐로 카드 안 받으면 좋은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할까요? 아, 고2 팬. 네. 저는 여전히 IOI를 좋아하는 고2 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뭔가 IOI에 관련된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팽디의 일침을 들어볼게요. 팽디의 일침. 7208아 나도 축구는 본다. 그냥 보고 2시간 공부 더 해라. 오 괜찮은 일침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이제 주시은 아나운서님이랑 이렇게 일침을 하면 긴장돼요. 뭔가 평가를 받는 느낌이에요. 약간 아니에요. 이제 대학교 때도 약간 이제 에이스 느낌을 더 이제 받아서 아니에요. 진짜 오죽할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했겠어요. 오죽 할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에이스라서 한 게 아니라 오죽
오죽할 사람이 없어 제가 한 겁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배윤정 선생님 대 주시은 아나운서 이런 건가 본데 누가 더 무서워요? 아, 아이 배윤정 선생님이요. 고마워요. 배윤정 선생님. 네, 근데 배윤정 선생님이 라디오 스타에 나가셔서 제 얘기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제가 그 방송을 못 봤는데 어떤 멘트를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감동 받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와,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때 눈물까지 흘렸다고. 네. 그래서 전 진짜 울지 모르셨거든요. 몰랐거든요. 근데 우셔가지고 저도 막 눈물이 났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오늘부터 주시은 별명 주윤정. 여기 와서 별명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이름인데 이상하게 이름과 성이 뭘 갖다 붙여도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그럼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채팅창에서 근데 소혜는 SBS TV는 안 보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까는 저 다른 방송국 얘기, 이번에 또 다른 M본부 얘기하고 아까 K본부 얘기하고 여기는 SBS입니다. 네. 아, 저 SBS 항상 축구는 SBS를 보죠. 저는 무조건 어디 식당에 가도 SBS로 봅니다. 축구만요? 네. 아니요. 아, 축구만 SBS로 보는 우리 소혜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양수아님이 나이 30 이제 먹는 대로 살이 무섭게 찌기 시작하는 나이. 그래 운동을 하자 하고 과감하게 끊은 헬스장 이용권. 그러나 오늘은 너무 더워서 오늘은 너무 늦게 마쳐서 오늘은 진짜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와서 이렇게 가진 핑계로 작심삼일도 못 갔어요. 일침 날려주세요. 아하, 이게 헬스장이 참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저도 헬스를 끊었지만. 네. 오늘은 뭐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맞아 오늘은 좀 바쁜 것 같아서 이런 가지가지 이유로 각가지 이유로 잘 안 가거든요. 저도 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 근데 네 이건 좀 아니죠. 오늘 너무 더워서 뭐 태풍이 와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채팅창에서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 벌써 일침이 나왔어요.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 우리 그 팽디는 그 운동을 잘 열심히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는 헬스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PT, 헬스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PT를 제가 봤는데 이게 PT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는 좋아하는데 PT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화 많이 나요. 네, 그래서. 맞아요. 화가 몸에 부글부글 몸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저도 늘 코치님한테 운동하다가 성격 나빠질 것 같은데요? 네.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운동하다가 네. 여기 주름 생길 것 같다. 인상 네. 하도 써서. 맞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하고 뭐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께 일침을 날려볼까요? 팽디의 일침! 수아나 이제 나이 더 먹고 거울 보면 40대 되셨다. 오늘 일침이 세네. 일침이 세요 아주. 이제 서른인데 네. 40 얘기했어요. 거울 보면 이제 채팅창에서 너 그러다 배성재 된다 이걸로 성재 선배는 자카르타에 있는데도 고통을 받네요. 자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원백희님이 저는 27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자기가 약속을 잡아놓고서는 매번 지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저는 더워서 힘드네요. 집 근처에서 만나도 지각을 하는 제 친구 최효민에게 팽디가 일침 날려주세요. 허허. 근데 뭔가 좀 찔리네요. 제 입장에서는. 어, 늘 늦나 봐요, 우리. 아, 제가 친구들 만날 때 좀 많이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 해놓고 몇 시에 나와 해놓고 나가보면은 없어요. 보면은 30분 정도 일찍 그 시간을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아, 하도 늦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친구들이 보면은. 친구들에게 우리 소혜양한테. 네. 근데, 그렇죠. 여성분들은 또 준비하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고, 그렇죠, 늦는 친구들이 늘 늦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이랑 만날 때 굉장히 넉넉하게 시간 약속을 잡습니다. 아.
그리고 서로 출발하는 시간을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잡는 편이죠. 근데 아. 뭐 세 명 이상의 친구들이 모일 때에는 조금 늦어도 뭐 한 명이 늦는 건 괜찮은데 네. 둘이 만났는데 늦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쵸. 아무래도. 그죠? 그럼 우리 최효민 양에게, 최효민 양일까요? 아, 죄송해요. 최효민 군일 수도 있는데. 최효민 씨에게. 네. 아, 유민이? 네, 유민 네. 씨에게. 효민 씨. 효민이 네. 어디 있어? 네, 제 친구 네, 최효민에게. 네, 네. 효민. 효민 씨에게. 효민 씨에게 일침 알려주세요. 팽디에. 팽디 푹. 팽디에 일침. 효민아, 너 그렇게 늦을 거면 그냥 약속을 잡지 마라.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늘 깔끔하고 네. 일침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네. 엄홍식 씨가 잠깐. 노래 듣고 와요. 팽이 오케이. 자 하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잠깐만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밤 듣고 올게요. 플라이 피쥬인데 플라이 피쥬 마셔봤어요? 플라이 피쥬. 뭐예요 그게? 스벅에 약간 탄산 음료? 아~ 저는 카페는 못 마셔서 이거밖에 안 마시거든요. 쿨라임 피지오 맛있어요. 쿨라임 피지오. 가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엄홍식 씨가 아니 아 이거 하지 마요. 이부 이부예요. 이부예요. 아 네. 어. 소해양이 아 네. 이거죠. 네. 7페이지 아, 이부입니다. 연기. 주시은의 텐 이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연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오늘은 배디가 아닌 주님, 주시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와 주님의 불꽃 연기를 보여주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팽텐 코너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드립니다. 그럼 사연 만나볼게요. 정준희 씨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제게는 20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재수를 하면서 학원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제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지내게 된 동생은 잔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아, 나 다녀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랬지? 어, 늦으면 연락하랬잖아. 왜 안 했어?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미안. 암튼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잔다. 그러고 잔다고? 세수는 하고 자야지. 이도 닦고. 그리고 지금 신던 양말 그대로 신고 침대에 올라간 거야? 옷도 벗어야지. 잠옷 빨리 갈아입고. 빨리. 동생은 저희 부모님을 압축한 것처럼 제게 온갖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는 주말에도 쉬질 않아요. 일어나.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일어나봐 좀. 아, 오늘은 휴일이잖아. 늦잠 좀 자자. 이 정도 자면 됐지. 뭘 더 자.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어제도 두 끼밖에 안 먹었지. 하루 세 끼 챙겨 먹으라니까. 아, 나 진짜 졸린데. 그리고 배 안 고파. 입맛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일어나서 한 숟갈만 떠. 아, 맞다. 그리고 빨래통에 양말 넣을 때 뒤집어서 넣지 좀 마. 빨래 낼 때 내가 다시 하나하나 뒤집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누가 빨래하래? 빨래는 그냥 내가 한댔잖아. 어휴, 어느 세월에. 그리고 빨래도 엉망진창으로 하던데 뭐. 흰 거는 흰 것끼리, 색깔 있는 건 색깔 있는 것끼리 따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대충 하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좀, 어? 몇 번을 말했어? 몇 번을 말해 좀. 어, 알았다고, 알았어. 분리수거 했어? 또 안 했지? 이번 주 당번인 거 몰라? 냉장고 정리는? 신발장 정리는? 하, 건전지 사오기로 한 건. 컴퓨터는 고쳐놨어? 내가 고쳐놓고 그랬잖아. 아직도 안 고쳤어? 그럼 속옷 구멍 난 거 꿰맸어? 아, 아니 동생이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나 없이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긴요. 동생이 없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은데 말이죠. 제발 동생이 밖으로 좀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도 오랜만에 만나서 불꽃 연기를, 네, 아주 정말 지금 제가 이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아 군대 있을 때 당직 사관 생각난다. 소의 랩하냐? 드라마 첫 방송 기대감 높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반응들이.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 아 잔소리를 하면요? 네. 맞아요. 듣는 사람이. 그쵸. 네. 아 잔소리를 하는 편이 아니라 듣는 편인가 봐요? 네. 저는 동생한테 아 누나 좀 맨날 이래요 동생이. 아, 동생이 네. 누나한테 네. 누나 좀 막 똑바로 뭐 이런 거 해 막 이런. 아 누나 밥 빨리 먹어 이래요. 저도 근데 잔소리를 듣는 편이어가지고 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주로 동생이 집안일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팽디는 집안일을 자주 해요? 저요? 제 방을 지금 상상해봤는데 네. 그리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뭐. 네, 그냥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네. 그리고 아무리 청소가 잘 안 돼 있어도 네. 우린 알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면 돼요. 그쵸, 내가 알면 되죠. 네. 이게 바로 포인트 아닐까요? 저도 늘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주장을 이해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적당히는 안 한다. 안 하진 않아요. 안 하지 않고 하긴 하는데. 당연하죠. 그쵸. 그러면은 뭐 글쎄요. 집안일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빨래 널기, 개기, 청소, 설거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집안일이 있다면? 빨래 널기. 그 오. 양말이랑 네. 수건이랑 이런 거 널기. 어, 왜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집안일. 그러면 가장 네. 하기 싫은 집안일은요? 가장 하기 싫은 거요? 네. 청소. 왜, 그러니까 그 청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제 책상을 치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땅바닥이나 뭐 바닥 침대 뭐 이런 거는 잘 정리할 수 있는데 네. 그 위에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막 잡동사니 것들을 잘 안 치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막 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름의 규칙과 맞습니다. 배열과 룰이 네. 있는 그런 네. 책상이잖아요. 여기 있겠다 하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만 알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주 지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팽디도 되게 한 애열은 한다고. 아. 근데 아까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것도 참 힘들겠다 네. 이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이 사연 속 동생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아이고 그 언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다 혼자 몸 상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좀 잘 챙겨 먹어라 너 자신을. 잘 챙겨 먹어라. 너 자신. 너나 잘해. 지금 채팅창에서 너나 잘해라고 갑자기 여기 지금 일침 타임인가요? 갑자기 아이고. 갑자기 덕순이가 나왔다고. 아, 지금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 약간 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 동생이 아 동생도 요즘 문제가 많죠. 아 윤수가요? 네. 요즘 그래도 규칙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윤수가 너무, 안 들어와요? 네 원래 통금 시간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찍 나가더라고요. 일찍 나갑니다. 근데 그로 그 마음 이해해요. 아 그런가요? 그게 마음이 참 많이 가요. 저도 참 네. 저도 그래요. 그게 통금이 있으면은 빨리 나가요. 왜냐면 빨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쵸, 제한이.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나가서 그 시간만 정하면 되죠. 네. 통금이 몇 시예요? 10시입니다. 오, 많이 빠른데? 아이, 그래도 고2인데. 아, 고2예요? 네. 그럼 빨리 들어와야겠다.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백아연 씨의 다시 할게요. 소예. 아, 소예. 백아연의 쏘쏘.
이제 편털해요? 있습니다. 자, 아, 고인대 통금이 있구나. 아니, 근데 야자 같은 게 10시에 끝나지 않아요? 네네, 백아연 씨. 야자가 안 해요. 듣고 아니, 와서 야자를 안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를 안 하는 백아연의 쏘쏘. 제가 항상 라디오에서 동생 얘기를 하니까 네. 동생이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할 거면은 자기도 돈을 달래요. 내 이름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아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 하면은 아 오늘 나온 거는 내가 뭐 용돈 줄게 이러면 아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거 다 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 했어요. 연애하네. 그런가 봐요. 연애하네. 그 돈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뭐 사주려나 보네. 지금 맛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편인데? 아. 대표, 대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물 소개할 때는 없어요. 근데 저 맛있어요. 네, 그냥 아, 진짜요? 네. 네. 이거, 네. 아, 잠깐만. 물 끓인 거 가지고. 쿨라인 피지. 어차피 쿨라인 피지. 되게. 그러니까 상큼한 여기 또 끓일 거야? 네. 상큼한 탄산? 그런데 탄산인데 그냥 탄산수가 들어간 거예요? 뭔가?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카페인이 있긴 있는데 저는 아~ 커피를 아예 못 마셔서 아, 스타벅스에서 두 개 마시는데 여름, 봄, 여름에는 상큼한 쿨라인 피조를 마시고 가을, 겨울에는 블랙허니 자몽티를 마셔요. 네. 저는 그래도 커피 대신에는 페퍼민트 맨날 마시는데 페퍼민트도 맛있죠. 저도 온갖 티와 아~ 저는 이거밖에 안 마셔서 성대 선배도 이제 알고 있어요. 제가 맨날 성대 선배한테 이거 마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아, 진짜요? 성대 선배는 커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없어요. 멀티팩. 말을 안 들어주세요. 제 말을. 멀티팩. 쿨라인 피지요. 선배님, 쿨라인 피지 한 번만요. 그래도. 달아서 안 드신대요. 아, 달아요? 조금 달아요. 그러면 뭐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회사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쿨이라던가 보이거나. 여기 원래 스타벅스, 한국 스타벅스도 이렇게 막 여러 개 막 섞을 수 있어요? 그렇대. 아, 저도 안 섞어봐서 근데. 신기하다. 근데 선배 단 거 좋아하던데? 초콜릿은 또 드시던데? 자, 오늘은 뭐예요? 너무 좋아하고 티났죠? 네, 리액션이 완전. 이렇게, 네. 소리가 빵 터졌어요. 제 반응, 제 리액션 보고. 아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까 오면서 내가 이거 먹고 싶다 했고 너무 배고파서. 아~ 심지어 제가 만두 완전 킬러예요. 와, 대박. 어떡해. 저녁을 안 먹고 왔답니다. 이 코너를 위해서. 난 먹었는데 배고파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겠다. 자, 갈까요? 고맙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이번엔 주신 텐 2부 아까 시작했어. 전 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네. 팽디와 함께하는 팽텐, 이번엔 기다리던 먹방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음식이죠? 바로 만두곰탕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몹시 흥분된 상태예요. 지난번에 네. 저랑 이 편털에서 역대급으로 난해한 음식을 먹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아, 참 모두가 다 신기한 맛이 네. 바닐라 브라우니와 까르보나라 우동을 우리가 먹었는데 네. 베디가 돌아오고 난 다음엔 족장피에 김부각에 아주 맛난 것만 드셨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짜 족장피는 네. 그건 진짜 짱이었어요. 뷔페를 먹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영상도 봤고 또 선배가 여러 번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 코너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맛본 맛이 보장된 편의점 레시피를 준비했다고. 자, 그럼 재료를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곰탕 컵라면과 편의점 물만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개로 끝나지 않았나요? 그쵸, 이걸 퐁당 넣으면 아,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우리 팽디는 네. 평소 매운 불닭면을 좋아해요. 아, 네. 지금 갑자기 또 배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었어요. 아,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네. 불닭면을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아, 근데 치즈나 먹으면은 안 매워요. 안 매운 거 맞아요? 네, 진짜로 다릅니다. 어, 네, 정말 하나도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렇게 담백한 곰탕면도 좋아해요? 어, 네. 저는 수제비, 뭐 칼국수 이런 것도 좋아해서 약간 이런 맛도 좋아해요. 어, 너무 계속 얘기할수록 점점 더 허기가 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오늘 위해서 네. 저녁도 안 먹고 왔기 아, 때문에 지금 뭘 먹어도 사실 많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때 브라운이랑 우동 먹어도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소 라면은 자주 먹어요? 저 자주는 안 먹어요. 근데 면을 진짜 좋아하는 그러면 만약에 뭐 자주 안 먹지만 한 번 네. 먹는 라면, 오랜만에 먹는 라면에 네. 토핑으로 뭘 넣어 먹어요? 아, 저는 그 매운 불닭면을 먹을 때 치즈를 꼭 넣고 그리고 그 옆에 편의점에서 파는 네. 그 어묵 그릇 아니 네. 그 이름이 생각나 버렸어요. 그 어묵 파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먹어요. 무조건. 그 세 개가 저만의 그냥 콤보입니다. 팽디 콤보. 네. 불닭면, 치즈, 그리고 어묵. 네. 그 국물하고 같이 먹어줘야 매울 때 약간 아, 뜨거우면서 맛있어요. 한번 팽디 콤보를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오~ 너무 기대가 되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진짜로. 별로 안 맵다고 하니까 또 팽디가 안 맵다고 하니까 괜히 네. 도전해보고 싶네요. 안 맵습니다. 자, 그럼 한번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네. 이 곰탕 컵라면. 약간 이 껍데기도 네. 옛날 것처럼 생겼어요. 옛날 것이요? 옛날. 죄송해요. 뭔 말하고 있는지. 채팅창에서 전통적인 느낌. 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 이제 척하면 척이죠. 네. 일단 곰탕면에. 네. 지금 곰탕면을 꺼냈는데요. 이 뚜껑 부분에 채팅창에서 이제 문과 감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이 궁서체로 써 있습니다. 맞아요. 궁서체로 써 있기 쉽지 않거든요. 컵라면이. 진지해요 지금. 네. 그 정도로 맛있을 겁니다. 자, 뚜껑을 따고 열고 일단 컵라면 레시피대로 조리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스프를 넣을까요? 네. 네. 스프를 다 넣습니다. 네, 다 넣습니다. 그냥 약간 짠 스프 냄새 나네요. 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줄까요? 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추가된 그 조리 도구가 있잖아요. 네. 아! 자. 주전자. 주전자, 빨간 주전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네. 뜨거운 물이 담겨 있어 가지고 여기에 물을 제가 담을까요? 네. 예, 그래도 했는데 지금 그냥 아예 살짝만 태표 시간을 단축해서 잠깐 태표된 거니까 네. 커피 포트에 물을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실제 그러고 실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멘트를 좀.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커피 포트가 새로 딱 생겼잖아요. 맞아요. 빨간색 우리 귀여운 커피 포트가 생겼는데 네. 그러면 제가 물을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 아 이게 주전자가 완전 커피포트? 어, 커피포트였네. 오, 냄새가 이걸 흔들었더니 네. 이 스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아. 자, 물이 끓는 동안 뭘 해야죠? 저는 이 물이 끓는 동안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소리가 엄청나네.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배고픈 그 배를 달랠 것 같아요. 지금 스튜디오에 커피포트 이 끓는 소리가 허기를 더 하고 있어요. 오늘 사운드가 아주 지금 뭐 먹는 거예요? 지금 스프 먹었어요. 아까 저녁 먹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스프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그거 아세요? 맛나? 맛나? 그 가루 중에 맛나라고 다시마 다시다 다시다 다시다? 네. 그 맛나요. 다시다를 먹어봤어요? 네. 집에 있는 가루들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자, 가루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컵라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스프만 빼서 먹은 적도 많아요. 짜요. 네, 어렸을 때 그걸 진짜. 네, 중독적이긴 하지. 그치? 맞아요. 네. 그래요. 조미료라고 합시다. 아, 다시 땡. 네, 다시 땡. 아, 그게 그 네, 대표적인 네. 이름이에요. 네, 저도 지금 그거 얘기하면서 말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물은 잘 끓고 있고요. 네. 전자레인지에서 물만들을 데워 왔죠.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물만두를 뜯어 볼까요? 네. 제가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만두 킬러라는 별명이 있는데. 어,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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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게 데워오면서 여기 물이 여기 묻어있었어가지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자, 지금 만두를 뜯고 있어요. 제가 대신 뜯을게요. 어, 이거 어. 여기 포장이, 오, 이 물이 조금. 역시 물만두라. 그런가?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와. 어. 근데 이거 포장지가 되게 신기하네요. 그니까요. 신기하죠.님이 만드신 건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저도 처음 보는 만두인데. 네. 자, 그러면 물이 다 끓었으니까 이 물을 이제 컵라면에 네. 부을게요. 네. 자. 정확하게. 네. 선에 맞춰서 부었습니다. 와우. 어우. 뚜껑 닫아야 되죠. 네. 이거 이제 기다려야 되죠. 조리 될 때까지. 네. 자,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뭐냐? 만두를 넣어야 돼요. 이거 만두 되게 맛있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물을 부었고 이 안에 만두를 같이 넣고 네. 시간을 기다리면 되나 봐요. 네. 사이좋게 두 개 넣어볼게요. 지금 요 만두가요, 약간 공룡알 아세요? 공룡알 같이 생겼어요. 자, 두 개 넣었어요. 아, 맛있겠다. 이건 그냥 먹으면 돼요? 남은 만두는 그냥 먹어도 돼요? 뚜껑을 뭔가 올려놔야 더 잘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따뜻해지세요.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난두가 익을 때까지 한번 네. 기다려볼까 봐요. 그럴까요? 그죠? 네. 기다리는 동안 이 만두를 너무 먹고 싶네요. 아, 정말 만두가 맛있게 생겼어요. 네, 그쵸? 그죠? 이런 만두라니. 자, 너무 자 시간이 빨리 안 가요. 시간이 빨리 안 가요. 냄새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아, 만두 냄새가 지금 여기 진동합니다. 네, 만두가 지금 저희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냄새 묘사 좀 문과 감성으로. 아,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한 이유가 네. 대체 만두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를 정도로 만두 냄새가 진동해요. 만두 냄새를 뭐 뭘로 표현합니까? 그냥 완전 만두 냄새예요. 지금 네. 너무 고소하고 여기 만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만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아, 맞아요. 지금 제가 마치 속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네. 만두를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거 아우 윤기도 잘잘 흐르고요. 굉장히 촉촉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밖은 약간 좀 단단하게 생겼어요, 얘가. 아, 그러면은 시간도 때워야 되니까 만두 이행시 한번 하죠. 만두 이행시요? 네. 자, 저부터 한가요? 네, 당연하죠. 소양만 할 거예요. 자, 그럼 만두 이번에 둘이 먹자. 잘한대요. 와, 만두 행시. 만두 이번에 둘이 먹자. 저요? 저는 이행시 같은 거 잘 못하는데 만두가 두 두근두근 죄송해요. 원래는 만두가 내 심장을 두근두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만두가까지밖에 안 했는데 둘을 너무 외쳐버려가지고 네. 아 네. 제가 두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제가 만든 유행어가 있어요. 어, 뭔데요? 지금 라디오에 와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네. 심쿵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심쿵을 이어서 머리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까지 너무 아플 정도로 네. 심쿵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쿵.
이제 와, 저 지금 정말 두쿵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두쿵 할 때 이렇게 두쿵 해야 돼요. 그럼 토해양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성재 선배가 아 지금 머리가 머리까지 심쿵할 만큼 두쿵했어. 네. 성재 선배가 두쿵 하면 네. 야 만두가 두쿵 두쿵. 네. 네 만두가 두쿵 두쿵. 지금 채팅창에서 만두가 두릅게 맛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두쿵두쿵. 네, 여러분. 자, 두쿵 많이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 익었겠죠? 저희가 이행시를 열심히 하는 동안 컵라면이 잘 익었을 것 같아요. 아, 우와, 우와, 우와. 저, 파, 파인가요? 안에 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저 파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그니까요. 다른 라면일 때는 약간 파가 그냥 약간 좀. 아, 이 만두를 부셔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먹을까요? 취향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취향이에요?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좀 반으로 갈라서 먹고 싶네요. 그럼 반으로 한번 갈라볼까요? 네. 자, 잠깐만. 여기 앞 접시. 제가. 아, 요 안에서 부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옮겨서. 자, 그러면. 아. 만두도 하나. 네. 이야. 만두가 봉당. 자, 국물을 어떻게 하지? 국물도 주고 싶은데. 제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침을 계속 삼키고 있어요. 침 넘어가는 소리 들어가나요? 어, 잘 따랐어요. 먼저 먹어봐요. 네. 저는 그럼 만두. 너무 맛있겠다. 오, 여기 만두에서 물이 있네요. 너무 흥분해서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만두 채팅창에서 주시에는 방송 잊었네 그러는데 순간 잊은 것 같았어요. 먹어. 만두 이 위에 면을 싸는 건가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혜양 먼저 먹어봐요. 맛이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 만두가 뜨거워요? 응. 어, 그러라고 먼저 먹으라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먼저 먹으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채팅창에서 시은이는 그럼 천천히 먹어라고 하시니까 저는 호호 불어서 천천히 먹어볼게요. 이 배가 완전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입에 넣자마자 어때요?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지금 그래서 웃었어요. 죄송해요. 먹는데 죄송해요. 아니 진짜로 숟가락이 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때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네. 소혜양이 빨리 먹으면 빨리 나도 먹어야지 이 생각에 소혜양 입 넣자마자 내가 뭐 빨리 먹으라고 아니 어때냐고 물어봤나 봐요. 어. 정말 면이 코로 나올 뻔해서 너무 맛있네요. 근데. 아 그렇죠. 네.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이거는 진짜로 편의점 가면 무조건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편의점 그 레시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맞구나.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만두 저는 이 만두가 너무 좋아요. 물만두라고 해서 뭔가 약간 되게 겉도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단단해요. 약간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약간 풍선 같아요. 투명 풍선. 맛있어요. 만두가 투명 풍선 같아요? 네. 되게 참신한 비유예요. 만두가 일단 굉장히 잘 익었어요. 네. 잘 데워졌고요. 막 피가 너무 쫄깃쫄깃하고 만두 속은 굉장히 알찼어요. 맞아요. 만두 속이 허하면 굉장히 좀 만두를 씹었을 때 약간 실망스러운데 이 만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입에 착착 감기는 게 맛도 너무 간도 적당히 짭짤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겉
겉단 속촉. 겉단 속촉 속촉 맞아요. 이게 쫄깃쫄깃한 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이게 제가 자꾸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면이 불 수 있으니까 빨리 먹을게요. 그냥 먹는 것보다 진짜 8,000배 맛있어요. 왜 하필 8,000배예요? 그냥 1위예요. 그 8,000배가. 그러니까요. 만두가 안 떨어져요. 됐다. 아, 맛있다. 만두가 진짜 신의 한 수다. 맞아요. 네. 만두가 진짜 신의 한 수다요. 그죠? 약간 그냥 이것만 먹으면 약간 네. 그냥 뭔가 먹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만두랑 같이 먹으니까 꽉 찬 느낌이에요. 만두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좀 뭔가 다르죠. 네. 그냥 곰탕에 만두 하나 추가할 뿐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스브스 놈들아 김치 좀 줘라 하시는데 김치 너무 맛있다. 네. 아 이게 김치가 먹고 싶네요. 김치도 좋고 네. 단무지도 좋고요. 그죠? 네. 김치 아, 맛있다. 여러분은 집에 김치가 있으시다면 김치와 함께 먹어도 와 채팅창에서 지금 저기다 열무김치 얹어서 껴. 와 그 초록색 아삭아삭 먹고 싶네요. 요즘엔 열무김치죠. 네. 아 진짜 먹고 싶다. 열무김치. 저 갑자기 물김치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겠다. 네. 아 참 너무 식사했죠? 죄송합니다. 맛있다. 자, 어우, 배도 부르고 아주 좋네요. 오늘 기대하고 보람이 있고 저녁을 안 먹고 온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게 먹기 전에 비주얼부터 봤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를 마무리 해주시죠. 팽디 맛이 곰탕을 먹으니 어른이 된 기분이다. 땀이 많이 났는데 그 땀마저 행복하다. 그 정도로 맛있다. 우리 오늘 어른으로 거듭났어요. 그쵸? 네, 이거 먹으면서 약간 제가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러 고비가 있었잖아요. 네. 뜨겁고 네. 입에 이제 막 넣었는데 여기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죠? 이 여러모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던 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서 성재는 매일 곰탕 먹나요?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성재 선배 매일 곰탕 먹을까요? 근데 하여튼 맛있는 거 드세요. 맞아요. 네. 맛있는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성재 선배는 그냥 만두 안 드시고 꽁만두 드세요. 꽁만두가 뭐예요? 꽁만두란 게 있더라고요. 성재 선배가. 근데 이 만두도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이거, 아, 네. 무슨 만두, 네. 근데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계속 행복하게 활짝활짝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역시, CJ의 딸! 아. 오늘 여러모로, 비방송으로 그냥 하고 네, 역시, 여러모로 오늘 약간 다른, 대로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게 스브스인데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겁니다.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기대한 시간이 아주 충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편털은 이어집니다. 또 맛있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팽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나 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너무 맛있다. 입안에 제가 끝곡 없어요. 네. 갈게요. 끝곡 없이. 어, 거기 있구나. 2018년 8월 26일 일요일 김소희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고요. 끝인사는 팽디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희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여보세요. 소희 이거 다 먹어요. 저 두 개 먹었어. 네, 아.
응, 저 두 개 먹었어. 아니에요. 지금 밥 먹고 왔어. 네. 밥 먹고 와갖고. 근데 이 만두 진짜 맛있어. 맛있겠죠? 맛있어. 안 먹어, 거기. 다음 음식은 뭐예요? 핫도그. 아니, 핫도그가 아니고, 그 뭐라 하지?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아니야. 크리스피. 네. 크리스피. 아니, 만들어 먹어야 돼. 아, 곰고기를 다 했네. 두 개 다 먹기는 헤비한데. 안 먹을 거죠? 제가 너무 저만 먹는 거. 아니요, 저는 밥을 먹고 와서. 아니, 뭐, 안 먹으면. 그냥 버린대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먹을게요. 이거 크리스피 햄버거로. 아우, 뜨거워. 이어폰 있어? 이어폰 돼.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어, 물이 되게 잘 끓어가지고 지금도 뜨거워요. 이 주전자가 괜찮네. 아, 주전자가 좋은 건데 몰랐는데. 저희 갔다 갔다. 이 좋은 건데요? 여기서 써요? 저희 아니요 갖고 갔다 왔어요. 아니요, 내가 가져왔어. 네. 아, 물이 있네, 위험하다. 여기 봐, 지금 아, 네. 여기서 치우려고. 여기. 펜디? 물 좀 떠와도 되죠? 컵 하나만. 어, 네네네. 잠시만요. 그게 뭐예요? 이게 머리 유산을 잡아. 진짜? 네. 우와, 그거 뭐야? 나도 사야겠다.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안 좋구나. 아, 네. 안 좋아하겠다. 쓰실래요, 지금? 어? 네, 지금요? 지금? 지금 좀 없어도 되고. 그래요? 한데. 아니, 여기만 넣으면. 뭐지 사요? 올리브요? 아, 아니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입해요. 인터넷으로 사야 돼요? 그렇구나. 아니면 아베다 매장이나.